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에스타 차오루입니다. 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중국이랑 한국이랑 지금 같이 동시 활동하고 있어서 중국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일단 제가 푸드트럭 했기 때문에 저도 장사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요리도 좋아하니까 그래서 배종환 대표님 옆에서 되게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푸드트럭 할 때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배종환 대표님 되게 예뻐해 주셔서 제작진분들 기회 주신 것 같아요. 네네. 그 시민 여러분들이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제가 요리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만드는 요리 또 맛있게 먹어줘서 되게 사실 요리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푸드트럭 통해서 전병 만드는 기술도 많이 연습해서 되게 아무리 어려운 것도 불가능한 것도 열심히 하면 되구나 그런 것도 되게 알게 돼서 되게 뿌듯했었어요. 네네네네. 그리고도 배 대표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되게 저한테 완전 도움이 됐었어요. 네네네. 대표님 덕분에 제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체력적인 힘든 거 없어요. 왜냐면 저도 항상 장사 하루 종일 하고 나서도 힘이 엄청 남아요. 또 계속 하고 싶었는데 두 달 하고 끝나는 거 되게 아쉬웠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쉽고 저도 아쉬웠었어요. 하지만 두 달 동안 많이 배우고 갔어요. 네. 뭐 원각 재료 계산 같은 거 재료 고를 때도 그렇고 그리고 또 사람들랑 소통하는 것도 그렇고 처음 푸드트럭 할 때 하나씩 하나씩 저한테 되게 생소했었어요. 네네. 저한테 대표님 말씀해 주셔서 알려주잖아요. 저한테 하는 말 아니더라도 다른 옆에 사장님한테 말씀하실 때 저도 자세하게 들어요. 왜냐면 혹시나 제가 똑같은 문제 반복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푸드트럭 할 때도 그렇고 골목식당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안 나오는 편도 열심히 꼬박꼬박 봤었어요. 왜냐면 반복 실수하면 안 되니까. 네네네.